Girl, you like peaches. Soft 하게 감싸. 입안 가득 번진 sweetness. Feels good to be the bad guy. 이미 삼켜버린 juice. 그 순간 깨져버린 rule. 조용히 주고받는 비밀. 아무도 믿지 못할 꿈. 난 너의 나쁜 hobby. 독에 빠지는 hobby. 날 미소 짓게 만들어. 이거 막 이틀 전에 신내림 받은 거. 안녕하세요. 도령 카이입니다. 어허, 어딜 감히 눈을 마주치는 거냐? 네,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피치스 뮤비 촬영 현장입니다. 네, 1년 만에 제가 이제 음에서 피치스로 돌아왔는데요. 네, 오래 걸렸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또 좋은 곡, 또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고자 오래 준비한 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는데요. 네, 그 결과가 바로 피치스입니다. 네, 피치스 곡은 피치스 그 자체의 비트예요. 사랑하는 연인을 표현한 곡인데요. 피치스라는 제목의 분위기에 맞춰서 약간 몽환적인 달콤한 솜사탕 같은 분위기를 담고 있고요. 컨셉 자체는 약간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약간 신선의 느낌을 좀 보여드리고자 이런 세트와 함께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기와 같은 동양적인 세트와 함께 또 뒤에 백을 보시면 핑크색과 파란색 파스텔 톤이 약간 석양을 이루면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의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느낌을 약간 표현하고자 팔이 축 늘어진 옷을 입고 한번 춤을 춰봤는데요. 단순히 그렇게만 입으면 약간 한정적인 모습을 또 보여드릴 것 같아서 안에 다 이 기성복 안에 있는 셔츠, 바지, 신발 등 요즘 기성복과 스트릿, 힙한 약간 그런 스타일을 섞어가지고 믹스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약간 나른하잖아요. 그리고 신선히 놀러와서 술 한잔하고 뭐 놀아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나른하게 춤도 느낌도 그렇게 컨셉을 잡아서 해보고 있고요. 사실 되게 빠듯했어요. 지금 제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한 번에 준비하고 있느라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피치스 굉장히 좋은 곡이고 또 중독성 강하고 되게 편한 곡이니까요. 재미있게 또 잘 들어주시고 오늘 뮤비 촬영 현장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선비처럼 찍으면 돼요? 입가에서 약간 킹킹킹 뭔가 노는 듯한 사이즈게. 네. 너 진짜 이틀 전에 봤던 세트 좀 재밌어요. 근데? 네? 너무 예뻐 여기. 너무 예뻐요. 느낌이 진짜 좋았다. 적당히 뭔가 모든 게 다 적당히. 두 번째 세트 현장입니다. 일단 여기는 숲속이고요. 제가 간혹 여기서
잠자면서 날도 따먹고 아주 천하태평하게 쉬는 곳입니다. 복숭아 굉장히 많이 열려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못이 생선들과 함께 놀면서 복숭아 따먹고 재미있게 신나게. 저희 이번 테이크에서는 조는 널 더 끌어안게 해 둘이 헤매는 밀림 더욱 달콤한 기분 Baby close your eyes 그저 느껴봐잉 예예 누워있는데 찐이 감사합니다 편합니다 복숭아 세트다 아까 보셨죠? 네 여러분 여기는 연못이 있는 숲속 세트였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완전 큰 피치스를 복숭아를 이렇게 잔뜩 두고 제 노래 제목 그대로 변해봤습니다 작그맣고 중간 사이즈 조금 더 크고 안 큰 복숭아와 함께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뮤비가 약간 더 중화되고 되게 재밌는 요소가 추가되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찍었고 좀 피치스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모습 좀 사랑스러운 모습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촬영 하나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마지막이죠 와이어를 달고 제가 하늘로 이렇게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승천하러 네, 갑니다 그걸 하면 이제 또 내일 촬영을 준비하러 이제 저는 쉬러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시던 새로운 앨범 피치스 뮤비 촬영 현장을 첫날을 여러분들 살짝 맛보셨는데 뮤비를 보시면서 또 이런 현장을 보고 재밌는 또 다른 약간 즐길거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내일은 더 많이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또 나눌 테니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건 하트가 아니라 피치스입니다 내일 봐요 간다 액션 뒷모습까지는 필요 없죠 내일 봬요.
복숭아를 따서 드리는 그런 장면은 아니고, 네, 지금 여기 세트를 보시면 구름 세트예요. 하늘 위에서 구름같이 기쁘고 달콤함에 취해 하늘을 떠도는 그런 약간 신령 같은 느낌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여기에서 촬영을 해봤고요. 지금 옷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리닝이에요. 집에서 대충 갖고 왔어요.는 장난이고, 스웨트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정형적인 동양의 느낌을 내기보다 약간 요즘 현대적인 스웨트를 섞어서 추리닝 느낌도 나고 편한 느낌도 나고 좀 힙한 느낌도 나고 그러면서 또 동양적인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해봤고요. 지금 저희 피치스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뭔가 이런 갓 때문에 이런 하나의 아이템 덕분에 연출이나 느낌이 잘 사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촬영을 하다 보니까 세트도 너무 예쁘고 조명도 너무 예쁘고 춤추면서 신이 나가지고 잘 안 그러는데 한 번 더 찍자 해서 한 번 더 찍었습니다. 오늘 2일차인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2일차 뮤비 피치스 현장 같이 떠나봅시다. 떠나봅시다. 감미로운 키스 그 안에 영원히 넘쳐버릴 만큼 나를 채워줘. 너를 위한 마음이 계속되도록 파도치던 넌 휩쓸어 간 날 내일을 떠올리기엔 아쉬우니까 집중해줘 all day. 너 하나면 okay. 벗어날 수 없어 나. <웃음> 두 번째 집이고요. 이거는 어디였더라? 아, 저기 이집트에 있습니다. 네, 싼 게 40분 있나요? 금매 드립니다. 여기 앞마당에는 낙타 두 마리와 캥거루 세 마리가 살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항상 일상을 찍곤 합니다. 저희 집 42번째 집에서 이렇게 셀카를 찍어요. 그리고 인스타에 올립니다. 여러분은 네, 아까는 그 구름 타고 이제 제가 여러분께 작은 친구를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신전 세트예요. 저는 신선이었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신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이 됐습니다. 가까이가 됐습니다. 언제나 순간이동을 하면서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순간이동이라는 게 공간만 있지만 여러 가지로 변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또 컨셉을 놓쳤어요. 이번에는 동양 느낌도 서양 느낌도 섞여 있고 여기는 신전에 있는 흥충목욕탕입니다. 여기 욕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줄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는 지금 일찍 며칠 전에 뮤비팀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 모니터링이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내서 상태가 신전입니다. 음료수 맛있는 거 하고 눈도 씻고 여유를 즐기면서 신선 노름을
라는 걸 좀 표현을 해보고 있고요. 아까는 이제 약간 이런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계속 보셨던 것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른 변화를 주고 싶어서 이 신전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놈의 동양보다는 또 다른 느낌이 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되게 여기랑 잘 어울려요. 그 다음에 찍을 거는 카야면 빠질 수 없죠. 우리입니다. 육지에 들어가요. 농사 먼저 씻어야죠. 주격도 하고 냉수 마찰도 하고 이틀 동안 우리 촬영이었는데 실수 없이 달려왔습니다. 힘도 많이 주고 촬영도 많이 했지만 아무래도 다양한 회의 정말 회의 많이 했어요. 준비를 영상팀, 비주얼 팀, 프로모션 팀, 뭐 프로덕션 팀 준비됐습니다. 진짜 다양하게 회의를 많이 했는데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저는 마지막 촬영 나왔습니다. 마지막 촬영하고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뜨거워요. 아, 아니요, 좋아요. 나 땀빼기 딱 좋아요. 어우, 좋아요. 좋다, 기분. 아, 진짜 관심이 어느 정도까지 담그는 게 좋은지 봐주세요. 네, 거기까지. 뺄게요. 만들 것만 같아. 어느 정도 뜨거우냐면 계란 넣으면 익겠는데. 어, 좋다. 기분 너무 좋아. 지금은 연꽃. 맞나, 이거? 그리고 포크. 이거 모형이거든요? 진짜 귀엽잖아. 근데 복숭아 향기 아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 너무 맡아보고 싶다. 섭탁에 감싸 이번 가득 번질 텐데 Feels good to be the bad guy 둘이 헤매는 빌릴 너무 달콤한 기분 Baby close your eyes 그저 느껴봐 서로를 나눠 마신 찰나의 순간 참아요. 카이는 단신 욕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데. 네, 여러분. 길고 길었던 뮤비 촬영이 끝났습니다. 지지를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많은 분들의 땀이 들어가시니까. 지금까지 정말 고심 많이 했습니다. 노래를 거의 20번 이상 수정해 가면서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과 밤새 회의하고 없는 시간 중에 회의하면 추면서 정말 여러분들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